안녕하세요. 건강미거지 2부 김미영입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몸에 퇴행성 변화가 오기 마련이죠. 특히 무릎은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달려라병원의 손보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벌써 저희가 전화가 와 있어서요. 연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요? 아, 예, 저는요. 저기 다리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잘 때도 네. 이렇게 다리를 쭉 펴지도 못하겠고 네. 불편하고 힘이 없어요. 다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뭐 다리가 쭉 근질근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많이 걸어도 또 다리가 아프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릎이 지금 왜 이러는지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지금 우리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지금 53세거든요. 네. 아, 네. 지금 그러면 걸을 때나 쉴 때나 항상 이렇게 다리가 근질근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무실 때만 네. 근질근질 하신 건가요? 예, 네, 잘 때도 그렇고요. 조금 이제 걸을 때, 이렇게 가까운 뭐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갔다 올 때 이럴 때도 다리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일단 무릎 속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근질근질하고 뒤가 당기면 아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든 연골이 조금 낡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릎이 좀 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기시는 증상들이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네.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도 그렇다 그러면 아 증상이 좀 심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병을 안 가시는 거는 병을 키웁니다. 아. 꼭 근처에 무릎을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서 지금 무릎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보시고요. 예.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이 조금 보이면 그때는 좀 더 정밀한 MR을 찍어보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잠도 편하게 못 주무시고 꼭 병원 가까운 곳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그 저희 어머니 무릎 때문에 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저 어머니께서 병원을 좀 가셨는데 무릎에 좀 통증도 있으시고 해서 그리고 또 붓기도 있고 해가지고 가셨는데 네.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MRI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찍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이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병원에 가셨을 때 절대 이제 엑스레이 보지 않고 바로 MRI 찍읍시다라고 하는 의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엑스레이상에서는 관절염이 좀 보이고 아 무릎을 봤을 때 염증이 좀 심하구나라고 하면 의사가 예상을 해서 엑스레이로는 관절염 이러니까 그냥 이러저러하니 그냥 일단 주사 맞아 보세요라고 하는 건 초기 네. 관절염이고요. 아. 약간 중간 단계 넘어간다 의사가 생각이 되고 의심이 되면 그때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아,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정밀 검사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보기엔 정확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MRI 권했을 때는 한번 찍어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효자시네요. 어머니 걱정도 많으시고. 네. 요즘 전화 오신 분들이 보면 다 또 여성분들이시고 제가 느끼기에 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남자보다 맞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의 그 발병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특히 많이 네. 여성들이 많이 관절염이 걸리고요. 네. 특히 병원에 오셨을 때 대부분 환자분들은 거의 9대 1쯤 됩니다. 남자분들이 10%, 여자가 90%인데 상당히 차이 나네요. 네, 엄청나게 네.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여성분들이 가진 근력량이 너무 작아요. 아. 그러니까 근육량이 작다 보니까 체중이 작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근육은 따로 운동을 안 시켜주고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네. 무릎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나라 특성상 자꾸 걸레질하고 그렇죠. 애기 키우고 살림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이 많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무릎병이 많습니다. 네. 네. 어머니도 이렇게 쪼그렸다,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시는 것도 많으시고, 네. 계단 올라가실 때도 어머님들이 특히 더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좀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면 네.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초기에 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무슨 병이든지 간에 네. 초기에 치료하면 너무 좋은데, 네. 이 안타깝게도 모든 병들이 다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병원을 잘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기를 네. 놓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절염 증상을 단계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네. 가장 초기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볍게 산을 갔다 왔는데 무릎이 조금 불편해요. 네. 아, 근데 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무릎이 다시 안 아파지는 거죠. 아. 이때가 초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때 나 무릎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만큼 갔다 왔으니 힘들어 병을 와야죠. 근데 대부분은 쉬면 좋아지시니까 안 오시죠. 아니면 안 오시죠. 근처 약국 네. 가서 약 조금 먹고 말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평평한 평지를 걸을 때 좀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무릎 뒤가 좀 당겨요. 근데 이때도 한 2, 3일 쉬면 좋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도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는 무릎이 뻑뻑해지고 굽히고 펴기가 힘들어져요. 그때는 무릎이 속에서 부은 겁니다. 근데 진료실에서 보면 실제로 무릎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무릎이 부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릎이 어느 정도 속에서 물이 조금 생겨도 아, 부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때는 구부리고 폈더니 뻑뻑하다. 아, 이게 무릪이 좀 부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도 참으시면 결국은 이제 눈에 띄게 무릎이 붓고 쉬어도 낫지 않고 그러고 이제 평지를 한 30분 걸어도 너무 아프죠. 그때가 되면 이제 관절염이 거의 말기 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요. 네. 초중기에 치료한 게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관절염은 연골이 없어지는 건데 네. 이 연골이 없어진다는 건 물컵에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닳았다는 건 물컵 안에 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아. 조금 쏟아졌으면 아우 그 흘러간 물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남아있는 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잘 마실 거냐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쏟아지고 쏟아져서 이제 물이 절반도 안 남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해야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둔다고 해서 그 물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관절염을 무릎을 애끼고 보존해야 이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중간 단계 관절염을 빨리 알아내고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 중기 관절염이 어떤 치료가 되는지 좀 화면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중기 관절염이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평지를 걸을 때 좀 뻑뻑해지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장 간단한 검사인 엑스레이에서 이미 네. 관절염이 조금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됐을 때 증상을 보는데 하루 이틀 쉰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약을 먹어도 좀 낫다가 아 이젠 아직은 조금 불편해요라는 단계가 되면 의사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죠.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MRI 검사를 합니다. MRI 검사를 해서 중간 단계가 나왔는데 중간 단계도 중간보다 조금 좋은 중간이 있고 중간보다 조금 나쁜 중간이 있거든요. 네. 좋은 중간일 때는 일단 가장 급선무가 무릎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연골 주사도 맞고 DNA 주사나 태반 주사처럼 염증을 가라앉힌 주사 그리고 약을 써서 네. 무릎 안에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재활 운동, 무릎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초중기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기 중에서도 조금 더 진행한 상태에서는 네. 이런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쉽게 재발해서 운동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럴 때는 싫지만 네. 줄기세포나 경골 절골술이나 연골 이식술 같은 조금 복잡한 수술들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무릎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제 중간 단계 관절염을 치료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참 저희가 고민하는 게 며칠 놔두면 괜찮아지는 게 문제예요. 몸이 참 신기한 게도 회복력이 많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면은 좀 위급함과 치료 조기 그 중요성을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 단계별로 좀 설명 한번 쭉 해주시죠. 네. 네. 관절염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요. 첫 번째 단계는 관절염이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연골이 아주 매끈한 거죠. 예, 이게 깨끗하네. 하나도 다치지 않은 단계고 아. 연골은 매끈합니다. 1단계. 아주 가볍게 그냥 기스, 살짝 긁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2단계가 되면 연골이 조금 닳아 없어졌는데 맞지? 원래 있는 네. 예, 두께의 절반보다는 훨씬 많아요. 예. 50% 이상. 그러면 2단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행해서 조금 더 나빠졌다. 아, 50%보다는 적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골은 남아있어. 이때가 3단계입니다. 네. 요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중간 단계, 중기 관절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 단계는 보통 치료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진행하는데. 네, 아니, 치료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예. 중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떤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네. 운동할 만큼 만드는 데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아, 그 걸리고요. 수술을 한다 그러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만 아. 조금 생활을 줄여주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이제, 치료해야겠네요. 네, 4단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연골이 거의 다 없어져서 네. 뼈가 드러난 단계고요. 아. 이때가 되면 조금 더 힘든 수술이 기다리고 있죠. 보통 인공관절이라고 네. 하는 수술이 됩니다. 힘들 것 같아요. 저렇게 네. 많이 색깔이 드러났잖아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손상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수술 방법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줄기세포 이식술이거든요. 네. 왠지 좀 덜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수술법인가요? 네, 지금 현재 네. 가장 많이 관심을 네. 가진 수술들이 의사도 그렇고요. 환자도 그렇고 가장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술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먼저 줄기세포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연골 옆에 가면 연골이 될 수 있고 네. 근육 옆에 가면 근육이 될 수 있고 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요 세포를 어디서든지 몸에서 조금 빼내서 이제 농축을 시키는 거죠. 세포를. 아. 그래서 연골이 상한 부분에다가 딱 빠지지 않게 심어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한 두 달 정도 걸리면서 좀 단단해지면서 옆에 내 연골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의 연골로 변화됩니다. 네.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히딩크 감독이 했던 수술도 바로 지금 이 줄기세포 수술이고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수술은 타인의 제대혈, 애기 태반에서 뺀 줄기세포를 심은 수술입니다. 네. 네.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이 가능한 세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그림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제로는 네. 이제 줄기세포를 뽑아서 네. 이렇게 하나의 약병에 넣어놓습니다. 네. 아주 이제 균이 없게 깨끗하게 만들어서요. 무릎을 한 4cm 정도를 절개를 합니다. 네. 절개를 하고 연골을 심을 만한 자리를 이렇게 구멍을 조금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뿌려주고 나면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오. 연골이 긁혔던 자리가 연골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다른 네.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됩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주사를 놓는 방법들도 어떤 곳에서는 하고 있긴 한데 자르지 않고요. 네, 네. 절개하지 않고 좀 네.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시긴 하는데 아직 안타깝게 현재 의학 기술이 주사로서는 이런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절개술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저는 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마치 연고를 바르고 재생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조금 오래 걸리는 연고. 네, 대신에 두 달만 지나면 옛날처럼 새살이 완전히 돋아나는 연고죠. 아, 네. 그럼 수술이 어떤 모습인지 좀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두 달 후에. 일단 두 달만 지나면 네. 연골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더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네.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1년까지 계속 두꺼워져서 옛날 연골만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 달까지는 일상생활을 할 때 목발을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 목발을 짚고 조금 조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요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재활운동, 자전거도 타고요. 걷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근력운동들을 점점점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예. 두 달이 목발을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네.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 큰 병이 내가 두 달만 조금만 참으면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재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달이 헛된 기간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남은 인생에서 두 달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5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매끈한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관절염 1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패여서
연골이 푹 없어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네. 관절염이 3단계에서 4단계가 되신 거죠. 네. MRI에서도 보면 연골이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빨이 빠진 것처럼 툭 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신 분이 줄기세포를 하고 줄기세포를 심은 모습이고요. 네. 두 달 후에 MRI 검사를 다시 해보면 패였던 자리가 메워졌네요. 완전히 메워진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줄기세포의 효과죠. 대단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다시 자라났어요. 네. 다음 환자분 한번 보면요. 3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분이신데요? 되게 네. 젊으신 분인데 네. 이분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옆에 보면 이렇게 연골이 깨끗한데 한 부분만 패이면서 관절염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하신 분입니다. MRI에서도 보면 연골이 가다가 똑같이 이빨이 패인 것처럼 이렇게 푹 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하고 나면 네. 여기는 거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할 정도로 MRI를 찍어보면 예전에 수술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골이 예쁘게 살아납니다. 그러네요. 예, 줄기세포 효과가 이렇게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술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예, 우리 집사람인데요. 네. 예, 무릎을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네, 네.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먼저 수술을 해서 이게 통증이 없는데 네, 네. 그 오른쪽 발은 왼쪽 발은 예. 왼쪽 발은 나중 한 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지금도 아파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수술한 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네. 관절염이 아니고 네.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루마티스 관절염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원인도 모르고 그걸 완치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뭐 생전 고생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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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셨다는 네. 가족분이 하셨다는 수술이 어떤 네. 수술인가요? 인공관절 수술인가요? 아니면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일단 관절 연골이 상하고 나면 퇴행성 관절염과 거의 똑같이 되기 때문에 치료법은 그 인공관절 수술이 맞는데 지금 아프신 이유는 제가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은 치료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약물 치료가 조금 덜 됐다든가 아니면 그 부위가 아직까지 재활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볼 때는. 그래서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좀 많이 갖고 계시다거나 활성도 그러니까 많이 썩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수술하신 선생님과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내과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내과적인 약을 얼마만큼 더 많이 드실 건지 오래 드실 건지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수술 후에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많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아, 저기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요. 네. 걸을 때 이렇게 좀 아팠었는데 지금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아프고 또 계단을 내려가면은 시큰시큰해요. 그 시큰시큰할 때는 양쪽이 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걸레질 한다든가 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든가 그러면 아프고요. 네. 어머님들 이런 증상이 많으시죠. 네. 네. 우리 환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60살인데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무릎이 앞쪽이 시큰거리고 불편해지신 게 기간이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한 달 넘으셨나요? 예, 올 한 봄부터 아픈 것 같아요. 네. 이게 무릎 안쪽으로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아까 제가 관절염 증상 말씀드렸지만 딱 네.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증상이신 겁니다. 삭취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약간 네. 불편했다가 이제는 네. 이상하게 네. 뒤도 당기고 앞도 아프고 양쪽 무릎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아파지는 거죠. 네. 이때는 꼭 먼저 무릎 전문의한테 엑스레이 찍어보시고요. 관절염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냥 계시면 아까운 연골이 자꾸 없어지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고 아.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네. 병원 가보세요. 관절염이실 거예요. 네. 아, 오늘 전화 주시기 너무 잘하셨네요. 네. 병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궁금한 점 어떤 점인지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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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전 59살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아, 그 다리가 잠자다가 이렇게 쥐어나면서 이렇게 굳어지면서 예, 돌아가거든요. 아, 네. 이제 그 발목도 돌아가고 발가락도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 분리되면서 그렇게 그리고 저기 장단기 옆에 옆으로 그런 데가 이제 경직이 네.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돌아가는 거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일단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근육의 경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근육의 경련 같은 경우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근육을 해당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요. 근육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근육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좀 쉬어주고 약을 먹고 해도 근육에 상처가 난 덩어리가 잘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만 과하게 되면 거기서 경련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다리가 비틀어질 수도 있고 발가락 이상하게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죠. 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근육 자체의 문제 더하기 아. 그 근육이 붙어있는 관절 그러니까 네. 무릎 관절의 뒤쪽에 염증이 생기고 나면요. 그 염증 때문에 근육의 경련이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무릎 관절과 근육 자체를 다시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하셔서 그 원인을 찾으시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든 관절의 염증이든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어머님도 쪼그려앉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인데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저도 살짝 팔자로 살짝 걷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걸음걸이가 팔자로 된다는 것 네네.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네. 이게 습관성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근육을 좀 돌아가게 만든다. 아, 저희가 보통 표현할 때 골반이 돌아간다. 네. 여기에 한국 사람의 특징인 O자형 다리가 겹치면 아, 무릎의 한 부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쉽게 그냥 일상생활하고 지낼 때는 별일이 없는데 조금 다칠 만한 상황이 되면 더 크게 다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네, 다치는군요.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분들이 특징이 두 가지예요. 네. 무릎의 안쪽에 많이 생기시든가 앞쪽에 네. 많이 생기시든가. 근데 안쪽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다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있는 O자형 다리 때문이고요. O자형 다리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네. 계속 살다 보면 안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무릎에 힘든 걸 조금 했어요. 그러면 O자형 다리는 조금 더 쉽게 관절염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생긴 관절염이 O자형 다리 때문에 더 빨리 가속화가 돼서 관절염이 심하게 생기는 거고요. 예. 이런 경우는 그 안쪽 편의 연골을 살리는 치료 더하기 무릎 자체를 똑바로 펴주는 수술까지 같이 돼야 무릎을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무릎의 앞쪽 관절염도 우리나라 환자분들 꽤 많습니다. 네. 이건 습관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고 네. 무릎 꿇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앞쪽의 연골이 그냥 평생 90년 쓸 수 있는 연골을 내가 많이 써가지고 60년 쓴 거예요. 이때는 다리 교정은 필요 없고요. 네. 습관을 바꾸는 거 더하기 연골이 상한 부분을 다시 메꿔주기만 하면 옛날처럼 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무릎 안쪽에 그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건지 화면으로 또 저희 준비한 화면 보세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게 환자분들 엑스레이입니다. 이쪽 다리를 보시면 네. 똑바로 있는 오른쪽 다리에 반대로 네. 왼쪽 다리는 무릎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안쪽으로 휘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안쪽에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가 점점 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유가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O자형 무릎이기 때문이고 또 관절염을 안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관절염이 심하게 생기면 이 O자형 무릎 자체를 교정하지 않고는 아무리 연골을 재생시키는 좋은 수술을 하고 줄기세포를 해도 네. 다시 그쪽 부분이 약해지고 관절염이 또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것 더하기 무릎을 교정하는 수술까지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드리면 O자형 무릎일 경우에는 내측 스트레스가 계속 많았고 근데 이렇게 계속 아파오면서 무릎의 안쪽 근육이 말라버리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아 관절염만 교정해서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해주는 게 효과가 아주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무릎 교정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네. 무릎 교정술은 네.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요. 근위 경골 절골술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네요. 예, 이름만 들으면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릎 교정술, 뭐 네. 11자 교정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요. 보통은 65세 이하 분들이에요. 이 이상 되시면 관절염이 훨씬 심하게 돼서 네. 이제 교정술로는 해결이 안 되고 뭐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 관절염 4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관절염이 조금 있는 분들 66세가 됐다고 해서 교정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65세 이하가 많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무릎의 안쪽에 내측의 중간 단계나 좀 관절염이 심한 환자분들한테 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 네. 이게 무릎의 안쪽, 무릎의 바깥쪽입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많아요. 바깥쪽은. 확연히 근데 차이가 나네요. 안쪽만 네. 이렇게 다른 거죠. 네. 고루 다르면 좀 오래 쓸 텐데 한쪽만 너무 많이 달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무게를 좀 줄여주고 바깥쪽에 많이 쓰게 하자. 이게 이 무릎 교정술의 이유고요. 이 수술은 정말 관절염의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그럼 어떤 경과가 있는지도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일단 경골, 절골술, 교정술만 하는 경우는 네. 수술 후 4주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죠. 목발은 2주일에서 4주일 사이만 쓰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줄기세포를 같이 더해준다면 두 달까지는 줄기세포 때문에 두 달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술을 하면 어머 다리를 저렇게 교정하고 다리를 펴니까 무서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네. 경과가 훨씬 빠르고 아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편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다리 수술 이런 것보다 무릎 수술하면 더 부담이 커요. 뭔가 모르는 느낌이. 네. 어떤 좀 특수 부위를 이용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네.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네. 무릎을 교정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때 네.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뼈가 있습니다. 무릎뼈가 있으면 안쪽으로 스트레스가 가서 체중이 안쪽에 많이 실린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정강이뼈 위에를 한번 깨끗하게 절개를 합니다. 뼈를 한번 네.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뼈를 채워줘서 살짝 벌려주면 체중은 바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뼈를 채워놓고 나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뼈를 다쳐서 골절됐을 때 네. 고정하는 판 같은 쇠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특수하게 고안돼서 아주 튼튼해서 고정만 하면 바로 걸을 수 있는 제재로 된 그런 쇠판이 있는데 그걸 이 부위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 이런 특수한 판을만 고정하면 뼈를 절개해놓고도 바로 체중을 디뎌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네. 사진도 좀 보여주실까요? 실제로 네. 수술하신 분 엑스레이입니다. 네. 이렇게 다리가 휘어있는 걸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죠. 쇠판을 대고 교정을 하면 각 확대해서 봤을 때 무릎의 한가운데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예쁘게 네.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안쪽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바깥쪽에 건강한 연골로 오래 쓰게 되죠. 그러면 예전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그러니까 10년 쓰실 분이었다면 20년 이상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무릎 교정술까지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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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56세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네. 그 MRI 촬영 결과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무릎 내시경 수술을 받고 네. 이 3년 후에 휜 다리, 구운 다리를 교정을 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관절로 평생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그 TV 방송에서는 포로로 치료를 받으면은 조그맣게 말씀드린 그런 치료를 수술부터 안 해도 그 근본적으로 낫는다는데 네.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느 그 치료를 하면은 더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병원에 오시기 전부터 50% 이상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프롤로 치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프롤로 치료라는 건 연골을 살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주사를 치료를 해도 연골이 살아나진 않아요. 대신에 프롤로 치료는 염증을 잘 가라앉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DNA 주사, 네. 태반 주사, 뭐 프롤로 주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염증을 세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염증이 생길 만한 관절염이 생겼으면 주사를 열심히 써서 염증이 가라앉았네요. 그럼 열심히 운동합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단계라면 프롤로 주사가 효과적입니다. 근데 관절염 단계가 중간 정도 진행을 해버렸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혀도요. 네. 그 근육연골 절골술을 권해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 환자분은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있는 분이니까 안쪽으로 휘어있는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관절염이 중간 단계 이상 진행을 하면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혀도 절대 그게 유지가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RI까지 찍고 경골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들으신 관절염 상태라면 주사치료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사치료는 조금 더 그 수술을 한 반년 정도 내가 뒤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관절염 한 단계 더 진행해 있으실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먼저 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한 네. 저거 2년 전에 네. 저거 다리를 이제 저 수술을 했거든요. 연골이 찢어져 갖고 네. 그래 갖고 했는데 그거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MRI 사진 찍으니까 연골이 찢어졌다 그래 갖고 거기서 네이즈로 네. 치료를 했는데 그것은 하기로 한 일주일만 되면 정상으로 걷는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맹 하나하나, 맹, 이거, 평소시에는 뭐, 이래 의자에 앉아있고, 이러고 뭐, 서가있고 하면 좀 더 갔는데, 그러면은, 그 안쪽에 뭐, 무게가 있는 것도 아프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못 걷고, 약간 절고, 또, 한쪽 다리가, 말하자면, 오자 다리 정도 되는 걸라, 그까. 네. 그래갖고, 다시 병원에 가니까네, 네. 연골이 좀 따르고 하니까네, 더 안 나빠지도록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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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신 상태라면, 원래는 관절염이 없어야 됩니다.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 연골이 좀 찢어지면요, 관절 내시경 후에 이틀만 지나도 정말 편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데 관절염이 이미 있는 무릎은 내시경 수술만 해서 편해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먼저 수술을 하실 때 우리 환자분의 그 무릎이 조금 휜 정도를 아, 이 정도는 아직은 괜찮을 거야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환자분이 생활을 해보시니까 그 무릎의 휜 정도가 무릎의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준 경우죠. 아. 이럴 때는 관절 내시경으로는 절대 호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무릎의 균형을 체크한 다음에 교정술, 무릎 교정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술하신 선생님이 이제라도 아, 우리 환자분께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네. 관절 내시경으로는 안 되니까 무릎 교정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속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치료법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살펴본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42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셨던 분인데 네. 무릎의 연골을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갈 정도로 연골이 꽤 많이 상한 분이에요. 관절염 3단계까지 가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서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분은 1년만 지나도 이 연골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죠. 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두면 무릎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줄기세포를 심어서 그 연골이 패인 자리는 다시 메꿔주고요. 그리고 무릎이 휜 다리는 다시 한번 똑바로 교정해서 펴줍니다. 네. 이분은 수술하고 두 달 지나서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연골이 예쁘게 살아난 걸 볼 수 있고 그렇군요. 무릎이 교정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환자분은 앞으로 예전에 다치시기 전보다 오히려 무릎 안쪽 연골은 좀 더 안심되게 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또 사례 볼게요. 네, 36세 남자 환자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점 심해져서 타 병원에서 연골을 살리는 다른 시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네. 제가 MRI를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연골이 다시 패여 있고 재생됐다고 기대했던 연골들은 재생이 되지 않은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던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다리가 휘어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심어서 두 달 후에 이렇게 연골이 예쁘게 살아난 걸 확인도 하고 무릎을 완전히 바로 교정을 시켜서 이제는 이쪽 다리에서는 연골이 재생된 연골에 다시 한번 상하지도 않게 기본적으로 운동 다 하고 지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아우 다행이네요. 방송 보시다가 이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무릎을 좀 위주로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네. 퇴행성 변화가 무릎만 오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예. 무릎 이때까지는 무릎의 연골을 많이 살펴봤는데 네. 사실 그 연골을 지탱하고 있는 연골판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무릎 치료가 헷갈리기 때문에 잠깐만 네. 설명을 드리면요. 무릎이라는 건 이렇게 구부리면 뼈가 있고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파란색깔요? 이렇게 아, 파란색으로 되어 네. 있죠. 뼈가 있고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랫다리도 마찬가지로 뼈가 있으면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네. 이 연골하고 연골은 항상 부딪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아, 부딪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빨리 상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둘이 부딪히는 걸 막아주기 위한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넓적한 이 판이죠. 네. 이걸 저희가 연골판이라고 연골판.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연골, 연골판, 연골 이렇게 되어 있는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연골 파란 색깔은 실제로는 물론 색깔이 하얗죠. 네. 뼈를 덮고 있고요. 아래쪽에 연골이 덮고 있고 위에 쪽, 아래쪽의 연골 사이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네. 흐물흐물한 구조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연골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지만 연골판도 네. 오래 쓰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찢어지죠. 보통 아. 저희가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연골판이 이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연골이 닳아서 결국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는 건가요? 충격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고 네. 같이 많이 쓰다 보니까 둘 다 오래 써서 위에 건 닳고 아. 밑에 건 찢어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골판까지 찢어지면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제 연골판을 찢어지면 네. 제가 시술 사례를 먼저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연골판이 찢어지면 네.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매끈하던 연골판이 막 갈라지고 이렇게 실타래가 뜯어지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이분은 64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렇게 찢어지고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신 거죠. 아. 이런 경우는 이 연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네. 많이 건강한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찢어진 부분은 없애는 거죠. 꼭 네. 옷이 있으면 옷이 오래 써서 오래 입어서 실타래가 뜯어지면 그 부분은 이렇게 불로 이렇게 다듬든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다듬어내면 네. 나머지 옷은 계속 쓸 수 있는 위치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남기고 네. 나머지 부분은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고 관절염은 중간 단계로 진행했기 때문에 옷자형 다리를 교정만 해주면 50% 이상 남은 연골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절골술, 교정술과 함께 연골판 절제술이라는 수술만 해주면 다시 이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는 아. 거죠. 상처난 부위만 그렇게 잘라줘도 생활이 가능한 거군요. 네. 예.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관절염은 중간 단계로 진행해 있고 안쪽의 연골판은 찢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는 안쪽으로 점점 휘고 있으세요. 아. 이런 경우는 역시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없애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남아있어도요, 무릎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교정술만 해주면 되죠. 조금 전에 전화 오셨던 우리 환자분이 이렇게 관절염은 진행해 있는데 무릎은 안쪽으로 약간 휘어 있는데 이렇게 다듬기만 하신 거예요. 관절경으로, 레이저로. 그러면 네. 연골파는 해결이 되고 50%는 통증이 없어졌지만 관절염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교정술을 해주면 이제는 안 아파지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제일과 좋은 사례 더 네. 준비된 거 보여주시죠. 네. 이제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면 네. 이렇게 조금 전처럼 레이저로 다듬어주면 너무 좋아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찢어져서 연골판을 다듬으려고 해도 남는 부분이 너무 없고 꿰매려고 해도 안 꿰매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찢어지고 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관절염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시는 분은 연골판을 다른 분 걸 갖고 와서 새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한 연골판을 넣어주는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수술이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식술을 하고 무릎을 교정해 줌으로써 다시 예전과 같이 무릎을 쓸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시술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전화 연결해가지고 궁금증 해결하는 네. 시간 조금 후에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사례들이 근위경골절골술하고 관절경적연골판절제술을 같이 해서 병행한 거였잖아요. 네. 만약에 손상 정도가 더 심하거나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뭐 추가하거나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은 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을 다 조합해서 그 부분 부분을 해결하고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어떻게 말하면 복합적인 수술이고 저는 항상 이걸 아 내가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든다. 우리 환자분의 무릎을 최대한 네. 예쁘게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 개 종합해서 만들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면 연골판을 좀 다듬고 네. 무릎이 교정이 필요하면 같이 교정해주고 연골이 많이 패였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는데 줄기세포 이식술은 범위가 큰 부분까지 연골을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줄기세포 하지 않고 연골이 패인 부분이 조금 작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환자분들이 네. 편할 수 있게 무릎의 다른 부분의 건강한 부분을 조금 떼와서 아. 그 부분에 심어주는 연골 이식술이라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연골 이식술이요? 네. 이렇게 수술 방법들은 되게 많고 네.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 환자분을 가장 조금이라도 더 힘들지 않게 네.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의사의 판단으로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더 사례 보면서 조금 네.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네. 58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연골이 이렇게 중간 단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연골 이식이나 줄기세포는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연골판은 뒤에서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부분을 잘라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그냥 꿰매주면 잘 붙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면 예. 이렇게 실로 꿰매버립니다. 네. 꿰매고 나면 이 연골판은 옛날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 관절염이 중간 단계니까 다리가 휘어있는 다리는 교정을 해주는 거죠. 아까 그러면 너덜너덜하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네, 너덜너덜하면 네. 안 되는데 또 네. 우리 무릎 중에 연골판 네. 중에는 꿰매면 잘 붙는 부분이 한 20%쯤 있어요. 아. 그 부분에 찢어진 부분은 너무 감사한 거죠.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꿰매죠. 그럼 옛날처럼 돌아와요. 네. 이분은 그렇게 꿰매고 내 연골 쓰면서 연골판 쓰면서 무릎을 교정해주는 거죠. 근데 54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네. 이분은 보시면 주변의 관절염은 2, 3단계로 이미 진행을 했는데 한 부분만 이렇게 뼈가 드러났어요. 관절염 네. 4단계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골판은 찢어졌는데 다행히 아 꿰맬 수 있는 부분으로 찢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연골판은 꿰맵니다. 움직이지 않게 예쁘게 꿰매고요. 네. 연골이 다른 부분은 아주 조금만 내 건강한 연골을 떼와서 이식을 해준 거죠. 네. 연골 이식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주죠. 네. 이렇게 하면 꿰매고 이식해주고 교정하고 네. 무릎 수술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이 회복 기간은 더 길어지지 않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무릎은 다 똑같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릎의 회복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절한 수술을 섞어주면 옛날처럼 정말 무릎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네, 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시술자를 계속 보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예. 중기관절염이고 주변은 닳았는데 한 부분만 조금 더 깊이 패였습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만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골판은 꿰매주고 그리고 무릎은 교정해주고 연골은 또 이식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 61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 같으면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냥 두세요, 약 먹고 지내세요. 그리고 네. 5년 지나면 인공관절 하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골술도 어떻게 하면 환자분한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방법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이식술도 결과는 역시 좋게 만들었고 네.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 무릎을 그냥 버려두고 인공관절로 가세요라고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죠. 지금 단계에서 조금만 교정해주고 한 달에서 두 달만 네. 일상생활에 불편한 걸 조금만 참아주시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피부 나이가 60살이 40살 되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근데 무릎 나이가 60에서 40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괜찮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관절에 네. 물이 생겨서 두 달 전에 물을 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물을 빼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주사기로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두 번씩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무릎을 사진을 다시 찍어봤는데 관절은 이제 다 깨끗하게 됐는데 연골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연골 주사를 놓는 주사를 하여튼 병원에 5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연골 주사를 맞고 오면은 골알만 안 아프고 어떻게 움직이거나 무거운 걸 들면은 이게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네. 반짝 효과만 있으시군요. 네. 예. 자, 일단 네. 무릎에 물이 찬다라고 네. 하면 그 자체만으로 네. 무릎에 관절염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관절염이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분이 무릎을 정말 많이 써서 관절염이 얼마 안 되지만 무릎이 확 부었다라고 처음에는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물을 한 번만 빼고 그 안에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 주사가 한 번, 두 번 정도 아니면 세 번까지 해가지고 그 물이 생기는 원인, 관절염이 그 주사 덕분에 줄어들면 초기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운동합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쓸 때는 그때뿐이고 주사 쓰고 이내 지나면 무릎에 다시 붙는다. 그러면 연골주사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절염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관절염은 큰 겁니다. 그건 엑스레이로 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로는 얼마 안 되게 관절 연골에 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MRI 찍어봤을 때는 관절 연골 손상이 훨씬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환자분은 우리 무릎 주사 주시는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해서 MRI를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MRI에서 보이는 결과대로 지금 현재 앞으로 치료 방침을 다시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마 중간 단계 관절염은 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퇴행성 관절염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효과적인 치료법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관절 연골이 닳는 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 번 쏟은 물을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주워 담을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쏟지 않을까 더 잘 관리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40세가 지나가면 운동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1년에 근육만 1kg씩 빠집니다. 그리고 네. 몸의 체지방은 40세가 지나면 점점점 많이 저장하려는 쪽으로 가요. 기체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너무 슬프네요. 이 불균형이 네.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50대만 되면 무릎 건강을 생각하고 근육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무릎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노화가 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릎은 좋을 때 건강하게 지키시는데 그 방법은 무조건 운동이고요.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러면 네.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헬스장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30분에서 40분만 하루에 타주세요. 그거 타면서 땀 한번 내주시면 나는 무릎이
오늘 하루 건강해지고 더 젊어졌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왠지 연고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 네, 다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네. 자전거 타기는 체중을 무릎에 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걷기는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네. 2시간씩 걷는 건 무릎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무릎을 해롭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려라병원 손보경 원장과 함께 중년의 고민, 중기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